안녕하십니까? 스시로 주치의 대기의 박종훈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트레스는 뭐 현대인한테서 뭐 필수 불가결적으로 있는 겁니다만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건강 수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게 많거나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.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요인, 또 내 몸에 관련되는 생리적인 요인, 또 내 주변에 뭐 공해라든가 요즘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,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요인, 내가 좀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그것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뭐 요즘에 젊은 층에서는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. 눈물이 나요, 뭐 피로해요, 잠을 잘 못 자요, 혹은 뭐 먹고 싶지가 않아요, 뭐 슬퍼요, 우울해요, 집중이 안 돼요,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. 근데 대개 이런 스트레스의 증세들은 대개 정신적인 증세가 나타나서 뭐 부정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고, 정서적으로 또 좌절감이라든가 불안, 우울증, 또 신체적으로는 피로, 또 뭐 두통, 행동으로서는 뭐 다른 사람의 관계, 대인관계 갈등이 생긴다든지 뭐 수면 장애라든가 식욕 장애 같은 게 나타납니다. 그거를 이제 신체 증상을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. 피부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, 소화기까지 모든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. 심지어는 뭐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암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, 또한 뭐 여기에는 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나이 들어서 오는 어떤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 많이 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하거나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겠죠. 근데 일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물질 의존적인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혹은 뭐 요즘에 자꾸 문제가 되는 마약 등의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수용해서 자기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. 대인관계 또한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는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, 예를 들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에 하신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단 대인 관계에서 어떤 명료한 관계의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의견을 내는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다를 때 그거를 뭐 표현할 때 일단 동의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 형태가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심 언어의 표현이 당신이 왜 이렇게 늦게 와? 당신은 왜 말을 함부로 해서 나한테 힘들게 해? 이런 식의 그 당신 주의의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나 중심의 언어의 표현. 예를 들면 매번 자주 기다리게 되네요. 당신 지난번에 한 말에 내가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. 또 당신께 상의 드릴 말씀이십니다.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까요? 이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 입장과 감정을 전달해서 이해를 도우면 상대방은 아,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구나.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구나,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 생각을 한번 보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실패했어,
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. 이제 나는 끝장났어. 뭐 이렇게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 실패 없는 게 어디 있어. 완벽한 삶은 없잖아. 실패도 삶의 일부분이지. 또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야. 결과는 아니야. 왜?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. 이런 그런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불안을 뭐 유발하는 일이라든가 스트레스 상황 직면시라든가 혹은 뭐 긴장하고 이완을 필요할 때 이럴 때마다 그 자기가 혹시 성공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래 나는 그걸 해냈어 이런 식의 대처 생각을 만들으라는 겁니다. 여기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균형 있는 식사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